어떻게 왜 중에 하나가 있죠. 그래서 문장의 시작은 어디서 사냐고 물어봤으니까 문장의 시작은 뭐고? Where. 그 다음에 누가 다를 누가 니로 만든 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녀가 사니? Does she buy? 그 다음에 무엇을? 그렇지. 그래서 그녀가 그 책을 어디서 사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She buy. 아니, where does she buy the book이라고 물으면 되고. 자, 그렇죠. Where does she buy buy the the book. book? 그렇죠. 대답할 때는 누가다부터 붙여놓는다 했죠. 그래서 누가다. She buy. 그렇죠. she buy 하면 안 된다고 여태까지 가르쳐줬죠. she buy가 아니고 뭐예요? She buy. 그렇죠. she buys. 그 다음에 the book 한번 길어봤자 그것이라고 해도 되죠. she buys it.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where에 대한 대답. 그 서점에서 And the book 그렇지. at the bookstore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책을 어디서 사는지 묻고 답하는 게 완성됐어요. 이렇게 익숙하게 하기. she buy Where does she buy the where book? does she buy book 그랬더니 she buy She buys her ink at the store. Where에 store. 대한 대답 어디? 그랬더니 어디에서? At the bookstore에서. 그 다음에 does she buy라고 물었으니까 she buys라고 대답하고 있고 the book은 나만 길어봤자 is로 바꿨네요. 오케이, 여태까지 배웠던 거 하나씩 때 이렇게 한다는 거 배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너는 언제 그것을 받니? 그랬더니 나는 내 생일날 그것을 받아 이러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제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이 부분부터 생각하는 거라 했어. 자, 나는 받는다 이런 얘기하는데 받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게 누군데? 겟인데 이거 받다란 뜻이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고, 그러면 do나 does가, 얘가, 누가 하는 행동이냐에 따라서 do나 does가 들어갈 거고, 얘가 하는 행동이니까 do가 들어가 있어, does가 들어가 있어. 그렇죠, do가 들어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표현할 때 be 동사가 필요해, 필요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are you 하지도 않고 I am 하지도 않단 말이에요, 문장은. 자, 그럼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언제 그것을 봤니? 그랬어. 너는 언제 그것을 봤니?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해? 그렇죠. when. 그 다음에 누가 니? 오면 되겠네요. 누가 니? 너는 봤니? Do you get? 무엇을? 그렇죠. 그래서 너 언제 그거 봤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When do you get it? 그랬더니 나는 생일날 받는데요. 누가다 붙여놓는다 했죠. 그래서 누가다? 나는 받는다. I get. 무엇을? It. When. 언제? 그렇지. When에 대한 대답, on my birthday. Do you get? 이라고 물었더니, I get. 이라고 대답하고 있네요. 자, 배웠던 거 이렇게 한다는 거 원리를 선생님 계속 가르쳐 주고 있어. 그 다음 대화는 뭐냐? 그들이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 그들은 그 가게에서 채소를 팔아요. 채소 가게예요.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누가다부터 생각한다. 이제 누가다. 그들이 판다. 대답하는 문장에 그들이 판다란 말을 할 건데, 그러면 궁금한 건 팔다라는 말이 있어? 그게 누군데? 셀이죠, 셀. 자, 지금 이제 선생님 질문에 자민이가 대답한 것의 의미가 뭐냐? 자, 판다란 말이 있다, 하다시가 있다. 그러면 이 안에는 do나 does가 들어있을 건데 누가 파니까, they가 파니까 이 안에 누가 들어가, does가 들어가.
그렇죠. he, she, it이 하는 행동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곧 이런 표현할 때 비동사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그들이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 했으니까 무엇을 파는지 궁금하니까 문장의 시작은 what.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은 파니 누가 니 넘 대죠. 그들은 파니 Do they sell? 어디에서? 어디에서? 그 가게에서 뭐? At the store. 그 가게에서 뭐라고요? At the store. 그래서 그들이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파는지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store. 그렇죠. 그랬더니 대답은 누가다로 하죠. 그래서 누가다? They sell. 무엇을?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이제 그들이 판다 했는데 무엇을 판대요? 베지터블스.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익히면 되는 거야. 이런 뭐 툭툭 튀어나올 수 있게 반복해서 말해서 그 가게에서 그렇죠. 자, 선생님이 지금 영어 문장에 원래는 없는데 뭘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 이렇게. 이게 바로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하고 자른 거야. 오케이. 제일 중요한 건 누가다나 누가니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했어요, 영어에서는. 얘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두가 안 보이고 얘는 묻는 말이니까 여기에 두가 사용됐죠. 그들이 판다, they sell. 그들이 파니, do they sell.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거 혼자 한 덩어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t the store는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것도 요렇게 한 덩어리를 선생님이 묶어준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이걸 뭐 끊어읽기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뭐냐? 언제 나뭇잎들이 떨어지냐고 묻고 있어요. 언제 나뭇잎들이 떨어지니? 그러면 여기에 그 나뭇잎들은 안만 길어봤자 아니야. The leaves 안만 길어봤자 뭐냐고. 안만 길어봤자 이제 뭔지 알잖아.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어? 이게 나야? I야? You야? 그러면 남자 한 명이야? 여자 한 명이야? 남자인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한 개야? 데이지, 데이. 데이라고요, 데이. 거봐, 여기 데이, 대답에도 데이 있네. 데이로 바꿔놨는데 이거를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지니 했더니 그 나뭇잎들이 가을에 떨어진다. 나뭇잎들 대신 그것들이라며. 그것들이 영어로 뭐야? They. 안만 길어봤자 그렇게 해도 아직도 몰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they라는 거왜 하느냐? they라는 거왜 하느냐? 좀 이따 여기 보면 돼. 떨어지다라는 말이 있어. 그게 뭔데? 방금 자민이가 뭘한 거냐? 떨어지다가 있어? 예, 있어요. fall이에요. fall이라는 하다시가 있다고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 이 표현할 때 비동사 필요하다, 필요 없다는 얘기까지도 한 거야. 비동사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데이가 하는 행동이면, 그렇다면 이제 하다시에서는 뭐만 생각하면 되느냐? 두가 들어있냐? 더즈가 들어있냐만 생각하면 돼. 두가 들어있어, 더즈가 들어있어. 그렇죠. 데이가 하는 행동이니까 더즈가 사용될 리가 없죠. 그럼 다 됐어. 이제 문장 만들 준비 다 됐어. 됐습니까? 그래서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지냐 했으니까 언젠지 궁금하니까 문장의 시작은 뭐고?
when이고, 그 다음에 나뭇잎들이 떨어지니? they 나뭇잎들은 이거래. 이걸 안 만져봤자 했을 때 데이란 말이고, 데이가 되기 전에 네를 넣어야지. When do the leaves? 그렇지.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지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고? leaves fall. 익숙하게 하기가 하나도 안돼 있어, 지금. 나뭇잎들 언제 떨어지는지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 When do the leaves fall? When do the leaves fall?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 When do the leaves fall? 했더니, 이제 누가다 하면 돼, 누가다. Okay, 누가? Day가 fall 한다.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가을에. 아이고야. 그렇죠. In the day fall, in the fall. 좋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지는지 묻고 답하는 대화가 완성됐어. 뭐라고요? When 그랬더니, the leaves를 안 만져봤자 사용해서 그렇죠. 오케이. 다음 대화. 그는 나무를 어떻게 자르니? 그랬더니 도끼로 잘라 이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다는 그가 자른다지. 됐습니까? 그러면 자르다라는 말이 있어. 그게 누구고? 컷. 오케이, 하다시가 있단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 문장은 비동사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죠. 근데 누가 하는 행동이니까 he가 하는 행동이지. 그러면 이 속에 do가 들어가, does가 들어가. does가 들어가고 물을 땐 does가 튀어나오겠죠. 자, 이제 해볼 거야. 이제 어떻게 그가 다르니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방법이 궁금하니까 문장의 시작은 how. 그 다음에 그가 자른다를 그가 자르니로 바꾼 거죠. 이제 그가 자르니 does he cut 무엇을? 그렇죠. 그래서 나무를 어떻게 그 남자가 나무를 어떻게 자르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으면 돼? How does he cut the tree? 그렇지. How does he cut the tree? The tree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면 누가다로 대답하면 되겠죠. 누가다? He cut 하면 되겠냐? He cut. 그 다음에 the tree 안만 길어봤자 he cuts it 한 거죠. 그가 그것을 자릅니다. 그 다음에 도끼를 사용하여 with an X A가 A 됐고 X가 크스 됐으니까 X. Okay, with an X. 오케이, 그래서 나무 어떻게 자르는지 묻고 답해 볼까요? How 그랬더니 with an axe. How does he cut the tree? He cuts it with an axe. 오케이, 그 다음 대화. 오케이, 너는 무엇을 마시는 중이니? 나물 마시는 중인데 이러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를 찾아보면 누가 네가 마시는 중이다가 기본이지.
오케이. 마시는 중이다가 있어? 오케이. 없지. 대신 뭐가 있어? 마시다가 있지. 마시다는 뭔데? 드링크. 근데 이 문장에서 드링크가 드링크 그대로 사용돼? 아니면 변해서 사용돼? 그렇죠. 드링크가 뭐가 돼요? 드링킹이죠. 그럼 드링킹의 뜻이 뭐니까? 마시는 중인 마시는 중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식 어떤 시고? 지금 자민이가 무슨 얘기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 하는 거냐? 이런 얘기 할때 하다시가 있는 거야? 비동사가 필요한 거야?에 대해서 네가 지금 방금 다 얘기를 한 거야. 자, 이런 표현할 때 비동사 필요해? 필요 없어? 없어요. 필요하죠. 마시는 중인이라며. 이 문장에 드링크가 아니고 드링킹이 사용된다며. 드링킹은 어떤 시라며.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들고 싶으면 필요한 게 뭔데? 어떤을 어떻다 하는 게 비동사. 그러면 이 표현할 때 비동사 필요하겠어? 필요 없겠어? 필요하다는 걸 여태까지 배웠어요. 그러면 do나 does가 사용될까 안 될까 이 표현할 때? 필요한 거죠, 비동사가. 어떤 시가 있다며? 하다 시가 원래 드링크가 마시다였는데 드링킹 돼서 어떤 시 됐다며? 그럼 어떤 시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문장하면 너는 무엇을 마시는 중? 이러냐? 어? 너는 무엇을 마시는 중? 이릅니까? 마시는 중이니? 마시는 중이다! 이래야지 마침표 찍을 수, 마시는 중에 마침표 찍을 수 있어, 없어? 마시는 중이다에 마침표 찍을 수 있어, 없어? 선생님이 전에 동영상에서 마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를 찍을 수 있어야 문장이라고 했지. 그러면 어떤 시를 어떻다 만들어야지 하다시가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이거는 하다시가 있는 문장이 아니고 하다시가 어떤 시 됐으니까 다시 비동사가 있어야지 표현이 가능한 문장이라고요. 여태까지 그걸 배웠던 거야, 자민이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는 무엇을 마시는 중이니? 그러니까 무엇인지가 궁금하니까 문장의 시작은 what으로 시작하죠. what. 그렇죠. 그러면 뒤에는 너는 무엇을 했으니까 너는 마시는 중이니? 넣으면 되겠네. 그렇지? 너는 마시는 중이니가 뭐예요? What? 그렇죠. 그러니까 너뭐 마시는 중이니가 뭐라고요? What are you drinking? 뭐 마시는 중이니까 뭐다? What are you drinking? 그랬더니 이제 누가다 하면 되겠죠. 누가다에서 나는 마시는 중이다죠. 여기는 나는 마시는 중이에요. I am drinking. 약간의 물을 some water. 오케이. 이 some water 이런 거 떠올리는 건 이건 자민이가 해야 되는 거지. 선생님이 해줄 수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뭐 마시는 중인지 묻고 답해 볼까요? 계속해. some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나머지도 다 똑같은 원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야. 자민이가 너무 천천히 해갖고 너는 선생님 다 못하겠고요. 다음 시간까지 이제 클래스 카드로 이제 본격적으로 익혀두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죄송합니다, 쌤. 제가 실수해가지고 이거 놓쳤어요. 괜찮아. 뭐 준비됐냐? 저요?